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알림동 LH 알림택지지구에 있는 716평의 투자적합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 LH 알림택지지구 내 투자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알림동 794번지이고요. 3m 세멘트 포장 농로에 접한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지목 과수원의 면적 716평이고 공시지가는 42만 1159원입니다. 면적 716평 중 498평은 택지 내, 218평은 택지 외에 속하고요. 알림택지는 27년까지 환지 처분과 청산을 마무리 예정이네요. 평당가 15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0억 7,4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 토지의 지적도입니다. 잘생겼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중간에 종단하는 파란선은 알림택지의 동쪽 경계라인입니다. 경계라인에는 대로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왼쪽 A토지는 알림택지 내에 속해서 택지로 개발이 될 테고 오른쪽 B토지는 알림택지의 바깥에 속해서 남게 될 텐데요. 남게 되는 B토지가 자체의 지형으로는 거부성해 보이는데 B토지 북쪽에 인접하여 마른 국어부지인 C토지가 있거든요. 그 C토지에 3m 폭의 포장 농로가 있는데 농로의 안쪽에 대해서는 B토지의 소유자가 우선 사용권을 가질 수 있겠죠. 항공사진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알림택지의 내 외부에 716평의 토지가 걸쳐있는 거고요. 716평 중 가운데 대로를 사이에 두고 498평의 A토지는 택지로 개발되고 218평의 B토지가 생김새면에서 다소 딸리는 지형으로 남게 되는데 C토지에 인접한 국어부지 중 농로 안쪽의 140여평을 인접토지주로서 우선 사용한다면 토지의 지형이 훨 나아진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별표시가 있는 곳이 현재 저희 위치이고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알림동 794번지의 앞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요 3m 농로를 포함하여 왼쪽으로 보이는 언덕의 일정 면적은 국어부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개 토지의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약 160여 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160여 미터에 걸쳐 국어부지가 요런 언덕으로 접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토지의 경계나 지형을 보여드린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토지의 지형과 현 상황을 건너뛰고 안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께서는 지형과 현 상황에 대해 제가 초반에 지적도를 통해 설명드린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별표시가 현재 저희 위치이고요. 여기를 경계로 와요. 이쪽 편이 택지의 바깥쪽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가 택지 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인데 아쉽게도 실상 과수목은 별로 없습니다. 과수목 없는 게 왜 아쉽냐고 물으신다면 과수목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택지 보상비가 훨 많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면적은 716평인데 그 중에 498평이 택지에 속해 보상을 받게 되고 나머지 218평은 대로에 인접한 상태로 그냥 내 거로 남는 겁니다. 포장 농로는 요 앞에서 끝나는데 토지는 저 앞 40여 미터 지점까지 계속되는 것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과수원 말고 국어부지인 비탈진 경사면 위가 본 토지인 겁니다.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땅을 멋에 쓴다고 살아하냐 그것도 평당 150만원씩이나 해서 무려 10억 7천에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구청주의 알림택지나 호암택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알림택지에 대해 브리핑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은 호암택지의 과거가 알림택지, 알림택지의 미래가 호암택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호암택지의 위상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다 아실 테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LH에서 추진 중인 이 알림택지는 2682세대에 5763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47만 6천여 제곱미터인 14만 4천여 평 규모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7년을 사업 시행 기간으로 정하였고 2년 전에 시작하여 5년 뒤인 27년까지 단지의 처분 및 정산을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요. 현재 택지구역 내 모든 지작물이 조사를 마쳤고 그 지작물 조사를 바탕으로 환지율을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보상받는 입장이나 보상하는 입장이나 모두 환지율이 중요한지라 서로 간의 첨예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환지율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로서는 평균 40% 선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지금까지는 토지 아래에 있는 농로를 통해 현황을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볼 건데 뭐 볼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죠. 측량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항공사진상으로 볼 때 요 비보장길은 토지면적에 포함되고 오른쪽은 국어부지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부분은 아까 영상 초반의 지적도에서 보신 택지로 보상받은 후에 남게 되는 218평의 비토지가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우거진 밭처럼 덤불이 우거진 것이 매매대상 토지이고 그 아래는 비탈진 경사면으로 국어부지겠죠? 가면서 밭으로 보이는 곳은 매매면적이 아니고요. 밭 뒤로 보이는 뜨문뜨문 과수목이 심겨진 묵밭이 매매대상입니다. 토지의 입구로부터 택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87m 정도 되고요. 매매토지의 평균폭은 13m 정도인데 국어부지까지 포함하면 약 20여m 정도가 되네요. 아마도 여기쯤이 택지의 동쪽 경계선이 될 듯한데요. 택지가 개발되면서 요 앞에 대로가 개통되었을 때 요 남는 토지가 대로에 접하는 길이는 19m 정도이고 국어부지까지 포함하면 29m 정도가 되네요. 요 앞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 218평의 남는 토지, 비토지이고요. 왼쪽이 498평의 택지로 편입되는 A토지인 겁니다. 매매가 10억 7천이란 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혹 여유가 되신다면 이 말씀 한번 귀담아 보시죠. 호암택지의 과거가 알림택지, 알림택지의 미래가 호암택지.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